그치? 그러니까 이게 밑줄 의미하는 바가 새로 나와서 니네 애들 점수 하나 까먹었던 문제야. 그러면 밑줄이 의미하는 바는 내용을 이해해야 돼. 근데 내신에서는 얘는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가봅시다. Technology has doubtful advantage.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은 doubtful이 뭐지요? 의심스러운 단어예요. 의심스러운 이점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봐봐, 의심스러운 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 의견을 제시를 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We must be,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돼. 아주 많은 정보에, 그치? 균형을 만들어야 돼. 그럼 뭘 맞추어서? Using and keeping이야. 그럼 강연하게 해서 어떻게 했지? 뭘 이용해서? 오로지? 그렇죠. 올바른 정보를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무엇을? 결정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간단하게 유지하는 것에 맞추어서 많은 정보를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지금 이 글에 함축된 의미인 거야. 정보가 많아. 근데 정보는 무슨 정보? 올바른 정보여야 되고 어때야 돼? 심플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어법 나왔던 건 keep이 나오면 항상 뭐 나오죠? 목적 보호자리에 뭐 나와야 돼? 형용사 나와야 돼. 이거 조심해야지. 왜? 심플하게지만 지났으면 안 되지. 인터넷은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용할 바라. so가 나오면 니네는 대들 차지만 돼. 어떤 이슈에 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공짜 정보야. 아주 많은 공짜, 여기서 무료임이겠죠? 공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만 해. 이때는 이건 인포메이션이겠죠?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되니까 연결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뭐해? keep ing. 계속 search for, 찾아. 해결책을 찾는 거지. 인터넷에서. 그럼 이런 것들은? 봐라. 공짜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모든 걸 고려해야 돼. 있는 정보를 계속 찾아. 안 문장이겠죠? 이건 안 문장이겠죠? 이렇게 정보를 찾는 건 만들어 우리를 인포메이션 블라인디드로 정보에 눈먼 거야. 그러면 정보에 눈멀었다는 의미는 뭐야?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판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뭐처럼, 뭐처럼 헤드라이트에 비춘 사슴처럼. 그치? 뭐 할 때? 웬 여기는 주어 동사 할 때 있겠죠? 네가 개인적 사업 아니면 다른 결정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럼 여기서 봐라. 여기서 뭘 제기했어? 문제점을 제기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해결책을 제시해야죠. To be successful in anything. 그러니까 오늘날 뭔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명심해. 주제겠죠. 하고 싶은 말. 뭘 명심해? 블라인드 땅에서는 말이야. 우리가 왜 블라인드 땅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정보 너무 많은 건. 인포메이션 블라인드로 결정했잖아. 그치?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정보의 땅, 블라인드 땅에서는 한쪽 눈을 가진 사람이 이룰 수 있어. 무엇을?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것. 여기 잘 보자. 여기서 the seemingly impossible이야.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것들. 더 플러스 뭡니까? 형용사지요. 그럼 이건 뭐와 같아요? 복수, 보통, 명사와 같지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불가능한 것들을 이룰 수 있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한쪽 눈 감아야 돼. 정보 다 보지 말란 얘기지. 그치? 응. 그러니까 한쪽 눈 가진 사람은 이해해. 무엇을? 분석을 어떻게, 어떤 분석이다 뭐하게 봐야 되겠니? Keep simple. 심플하게 보는 힘이 있을 거야. 그걸 이해해서 동사 하나, 동사 둘.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뭘 이용해서? 한쪽 눈. 한쪽 눈을 얘는 뭐라고 표현했어? 정보의 분석이 아니라 직관이라는 말을 표현했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세계야. 정보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지 말라는 거야. 필요한 정보만 어떻게 해라? 간단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로 가겠냐? Unwilling는 뭐야? 하려하지 않, 받아들여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 생각을.
접근할 수 없는 거, 공짜 정보. 결정할 수 없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그럼 이거는 indifferent는 무관심의 정보 이용에 부족해. 이거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그래, 결정할 때 안 되겠지. 그러니까 3번이 나오겠지. 보자, 이제 빈칸이 시작이 되는 거야. 빈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첫 줄을 절대 놓치지 마라. 첫 줄을 버리고 나면 헷갈린다. 우리 대부분은 be suspicious란 뭡니까? 의심하는 거지. 뭐해? 빠른 인식에 의심해. 대부분을 의심해. 얘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 왜? 자기 얘기 아니잖아,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믿지. 나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뭐라고? 결정의 품질은 바로 관련되어 있다. 못과 시간과 노력. 끊으세요. 어떤 식으로 노력일까? 그것을 해내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관련되어 있다. 그게 바로 것이다. 뭐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봐라. 워시 온 이유가 텔에 뭐가 없어? 목적어. 앞에 명사 없어. 선행사 없고 워시 있어. 그럼 뒤에 뭐가 없는 거야? 다 목적 없는 불완전 문장 왔지요? 그쵸? 여기 목적 없잖아. 그럼 어떻게 믿고 있는데,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 Look before. 뛰기 전에 봐라. 멈춰 생각해라. 책을 보지만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지. 이 사람 생각이야? 아니야. 아직 대부분의 생각이야. 우리는 믿어. 아, 우린 항상 더 잘해. 뭘 잘할까? 게더링 하는 걸 잘해. 가. 엘즈, 엘즈, 파서블이야. 가능한 한 많은 정보. 셀 수 없으니까 뭐지 썼겠죠. 많은 정보 모으는 거. 그래서, 게더링 앤 스펜딩이겠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를 잘해. 두 가지야. In careful consideration, 신중하게겠죠. 그러나, 순간도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죠. 그쵸? 왜? 여기까지는 누구였어? 대부분의 사람? 딴 사람들이었잖아. 어떤 순간, 특히 타임드리븐, 시간에 쫓기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어. 근데 뭐 해야 될 때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레피드 코그니션 해야지. 그치? 답이 어떤 게 될지 벌써 보여. 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우리의 빠른 판단과 첫 인상이 줄 수도 있어. 더 좋은 수단을 결정하는데, 세상에 이에 대한 결정 수단에. 어쨌든 생존자들은 배워 이 교훈을. 안 문장이겠죠. 빠른 판단이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발달시키고 연마에 발달시키고 연마하지요. 그들의 스킬, 어떤 스킬일까? 또 바빠 보이잖아요. Rapid cognition. 나오죠. 얘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Rapid cognition. 빨리 생각하는 거야. 그럼 확인해 볼까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haste. 서두름이 낭비를 만들지 않는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혐오했어? 배우기엔 너무 늦지 않다? 이건 뭐야? 지금 배워도 결코 늦지 않다. 나이 들어 배워도 괜찮다는 거죠. Many hands. 많은 손이 일을 가볍게 만든다.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 Slow and steady. 느리고 꾸준하게 하며 경주를 이긴다. 이거는 외모를 판단하지 말아줘.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어요. 빠른 판단과 상응하는 게 답인 거지.